영광입니다. 이 훌륭한 수술도를 이렇게 뵙게 돼서. 우리 NC 다이노스에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네. 올해 일일 지도도 좀 받겠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선수분들 늘 피곤하실 텐데 운동하고 뭐. 쉬는 시, 사실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참 심지어 경기랑 훈련도 있는데 네. 놓고 가십니다. 자 뒤삼을 시켜봐. 아 됐어 됐어. 좋아. 저 좋아 봐. 아 그렇게 쉬어 어떡하냐고. 일단은 정말 독하게 스파르타 방식으로 기강을 좀 찾고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기강입니다. 선수들에게 야구는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해야지 좀 네. 악바리 근성을 가르치겠습니다. 일단 얼차력도 시키고 일단 엎드려 엎드려 여기서 밀크 돌리면 안 맞겠죠? 7로 들어가서 딱 때려 7로 들어가서 아 오케이 강하게 와 나이스 배팅 들고 쳐야 돼요 들고 저가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춘다 생각하고 들고 여기서 시작해볼래요? 그냥 여기서 강하게 쳐요 에?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뭐 아무도 안 붙어? 그러면 두 명씩 서가지고 막 던지는 거 무서운데? 한 번 해요? 한 번 다 모여볼래요? 던질 때 다들 왼팔을 안 쓰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렇게? 저 공을? 네. 왼팔을 그 받는 친구한테 이렇게 글러브를 가리키고 다음에 던져요. 그리고 던질 때 이걸 강하게 던진다는 걸 생각하는 거가 정확하게 중요하거든요. 친구한테 저하고 던지려고 하고 팔을 이렇게 친구한테 던져가지고 그리고 약간 포물선으로 던져봐요. 포물선으로 처음 이렇게 강하게 던지려고 하는 거 처음에 포물선으로 저하게 던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게 힘을 더 줘서 던져봐요. 네. 무슨 훈련법이에요? 그거? 렛츠고 자신있게 오우 이 친구도 조금만 지금 여기 치죠 이거보다 왼발보다 이렇게 티를 앞에서 쳐봐요 그러면서 공 밑을 때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보다 살짝 밑을 후드를 까나 생각하세요 네 렛츠고 오 다 홈런터자 한 번 더 강하게 쳐봐요 그렇게 왼발보다 앞에 두고 공 밑을 강하게 쳐봐요 아 이쪽으로 말고 저기 검은 차 있는데 절로 친다고 생각하고 쳐봐요 공 밑을 보고 오케이 이제 야수들은 이렇게 스텝을 짧게 하는데 외야는 이제 잡아서 이제 스텝을 좀 크게 뛰어요 크게 뛰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해서 팔까지 공이 오면 덥잖아요 공에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던지면서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요? 네 잡아주세요 잡아줄 사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달려가면서 이렇게
땅볼이 오든 플라이를 오든 공을 잡으면 땅볼이 오면 걸어서 크게 뛰어서 우와 플라이 오면 잡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던지지 않고 뒤에서 와서 이렇게 던지고 방금 학생 잘 했나요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초반 잘한 일 같아요. 괜찮아요. 아, 못 말라고 올라갈까? 역시 여기도 공이 크게 있네. 저희들도 막 공, 막 실밥 막 이런 거, 막 공 크기 뭐 이런 거 좀 이상한 것처럼. 그래도 그런 게 있네. 말랑한 거. 아버지 시간 내주시고 오신 선수님들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친구들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여서 가르치기도 재밌었습니다. 다 충분히 다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시고 오시면 좋은 성적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멋있죠? 멋있죠? 이렇게 자랑했네요. 땡겨주세요. 이게 아니 언제 된 거야? 엔티브 나온 거예요? 나도 엔티브, 저 엔티브 진짜 씻을 때마다 보거든요. 저 진짜 맨날 돌려봐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기록만 보시면 진짜 다 엔티브예요. 네, 감사합니다. 태경 선생님 나중에 훌륭한 코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하지. 아니 학생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저요. 네. 안 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아, 수혁 선생님 재밌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선수들한테 직접 받으니까 더 좋고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영수 선수가 엄청 잘 친다고 시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때요? 아유 저야 당연히 영광이고 기분이 좋죠. 응원 열심히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기회가 진짜 올 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선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진짜 처음이고 대화해보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팁을 한 거 너무 자랑스럽고 선수분들 와주셔서 같이 해주시고 봐주시고 하니까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야수 포지션인데 김태경 선수님한테 멀리 송구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좀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또 제가 송구가 좀 더 멀리 뻗어가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잘 배운 것 같다고 생각했고 타격하는 거 봐주시니까 원래는 잘 안 뜨고 막 땅으로 갔었을까 되게 막 뜬공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성주호가 화이팅! 제가 타격은 못 배웠는데요. 송구는 이렇게 받는 친구에게 손을 뻗고 던지라는 그거 배운 거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예. NC 다이노스에서 선수가 와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은 선수님들이 이제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노스 화이팅! 감사합니다.